경남 김해 쪽에 사는 34살이고요. 이름은 김민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이크 타고 이제 동호회 사람들하고 이제 이동하는 중에 신호 받고 있다가 이제 택시가 바퀴가 터지면서 이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자기 차라 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퀴가 터진 상태로 막 질주를 하진 않잖아요. 불꽃까지 튀어가면서. 이제 택시 강도라는 걸 이제 확인해서 이제 추격을 시작하게 됐죠. 엄청나게 이제 촉박한 상황이었고, 이게 계속 질주를 하는 상황인데 신고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더 멀리 갈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저도 위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로는 뭐 그런 위험성 생각할 겨를도 없고,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한 대는 따라 붙다가 이제 그 택시 강도 택시에 치여서 이제 사고가 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대가 4, 5km 이상 된것 같아요. 네, 한 5km 정도를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일단 끌어내려야 된다. 맨 처음에 저 솔직히 말해서 마약한 줄 알았어요. 애가 마약한 줄 알고, 왜냐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소리 뱉어서 막좀 이상 정신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의심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아니요, 오토바이를 봐가지고 반대편 차선은 날라가 버렸다니까요, 오토바이가. 가보니까는 뭐 크게 다친 게 거의 없어가지고, 보호장비를 다 차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치지 않았다고 제가 볼땐 보거든요. 예. 다행이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지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Not sure if she heard. The roof was pretty windy and she didn't say a word. 오케이, 올라가죠. 솔직히 조금요. 지금은 안 타고 있습니다. 또 이래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세상 또 살아가면서 여건이 또안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또 이제 열심히 또 일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바이크 타던 우리 형님, 그다음에 친구들 안전하게 바이크 라이프 생활을 즐기고, 제가 항상 몸안 다치게 안전하게 탈수 있게 항상 기도를 드릴게요, 형님들, 친구들. 다음에 꼭 같이 봐요.